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부경 한가운데 글자 써져 있는 거는 육자인데 중심은 그러면은 육이 중심인가? 천부경의 중심이 인간 자리인가? 인간이면은 육일수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간 육질 껍데기인데 껍데기가 그러면은 중심 자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인간의 어떤 마음 에너지를 이렇게 중요성을 놓고 보면은 오가 저기 그 중심 자리인가? 그 중심을 좀 알고 싶었던 그런 게 좀 있어서 그 천부경이나 이런 중심이 인간의 중심인가? 또는 육질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물질의 중심인가? 아니면은 인간이 어떤 그 쌓아가는 마음 에너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심인가? 그 부분이 중심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는 꼭 풀고 가야 되겠다 이 말이네. 이 자리 왔으니까 다른 선생님한테도 한 개는 풀고 가야 되겠다 이 말이구만 이제. 아따 본전 되게 찼네 그죠? 내가 잘 모르면 그게 중심이 되면 뭐가 핀트가 안 맞아지는 거죠. 바르게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이라는 것은 3이에요. 3. 3의 도수다. 이 말이죠. 1부터 0까지 도수가 있는데 3의 도수가 6이에요. 그래서 육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생 7 8 9 운이다 하는 것이 육생이라고 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육은 왜 중요하냐? 육은 대자연의 에너지의 통째로 이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자연의 에너지 복합수를 만들어야지만 삶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육신을 만들려고 또 이 풀을 만들려고 저 벌레를 만들려고 이 육을 만드는 이런 환경이 지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연에서 진화를 해감해 만들었는지 이것이 이 생명을 가지는 육을 만든다라는 것은 신을 놔두고 변화를 이렇게 완전수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 자연의 원소 원소가니까 우리 신의 원소를 이야기하는 거 말고 자연의 물질의 원소들을 수십 가지가 전부 다 융합되어야만 이것이 생명이라는 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엄청난 이제 앞으로 있는 걸 풀이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서 함부로 이야기를 지금 내놓지는 않지만 이 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살고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그냥인 것 같지만 이 자연에서는 이 육을 빚기 위해서 생명의 육을 빚기 위해서 수백억만 년을 이렇게 그 진화를 해서 이 태양계를 만들었고 수십억 년을 이 안에서 담금질 해갖고 생명을 잉태합니다. 이거는 이 생명이라는 육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작업이 일어났던 거죠. 왜 귀하지 않다라고 보느냐 이거죠. 생명을 가지는 육을 빚어내는 것은 자연의 작품이에요. 이 자연의 에너지 자체가 하느님이라고 내가 이렇게 줬는데 하느님의 몸을 얼마나 비틀어서 짜내가지고 지금 이 변화를 일으켜갖고 이 생명을 만들어냈느냐라는 거죠. 이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공간까지도 이걸 빚어낸 이 육은 아주 거룩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게 나와서 인간 육신까지 빚어내는데 그만큼 많은 이 노력 끝에 하느님이 이 인간 육신을 빚어냈고 그 인간 육신에 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빚어둔 것이 그것이 이 육천육혈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인간 육신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낸 것이다. 그래서 중심이 이 지상에서는 육이에요. 지상육이다 이 말이야. 지상육.
그래서 지상육이기 때문에 천극, 지극, 인극 중에서 육이 요 지극에 있는 거예요. 지극의 복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1로 맞춰도 1로 맞춰도 비틀어도 6은 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비틀 수가 없어. 이 수는. 그래서 6의 수가 무엇인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이 앞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육각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기하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깊이를 풀어놔놓고 뭘 갖다 대면 전부 다 맞아떨어지는 거지. 이런 건 아주 그 이거는 과학 중에 초과학이라서 이거는 지금 설명을 다 하기는 그렇고 대충 요렇게 요렇게라도 알고 지나가면 나중에 다른 것 공부하면서 또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중심육입니다. 여기까지만.